네, 안녕하세요. 오토 샐러드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던 기억이 있었죠? 그때 보면 앞이 안 보인 적 있었나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들처럼 저는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와이퍼질을 해도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걱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런 상황을 알아주셨는지 자동차 용품 회사인 애니넘버원에서 유막 제거제와 엑스퍼트 발수 코팅제를 협찬받아 오늘 그것을 리뷰하라고 합니다. 네, 먼저 구성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는 제품이 이제 유막 제거제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유막 제거제가 같이 하는 연마 패드입니다. 전용 연마 패드입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마지막 제품이 이제 엑스퍼트 발수 제거제인데요. 먼저 저희가 유막 제거제 먼저 하고 나서 발수 제거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유막 제거제 작업부터 들어갈 건데요. 우선 개봉 전에 용액부터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마 패드에 그 용액을 발라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공 부위 유리면에 빈틈없이 문질러 유막과 오염물을 제거해 주실게요. 이 유막제가요, 그 따로 그런 요즘 뭐 자동차 저기 세차 환자들 보면 폴리셔 같은 거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딱히 필요 없고 그런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전용 그 연마 패드가 제공돼 가지고 네, 손쉽게 작업이 가능해요. 네네. 그리고 이 유막 제거제에서도 약간 화 성분이 들어있지만 화 그런 이상한 냄새보다는 난 약간 산뜻한 시트러스 향이 들어가가지고 전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불쾌함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지? 오염물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이제 고압수로 이제 그 방금 저희가 작업했던 거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 고급 초미세 원료로 사용해서 부드럽게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는 자동차 유튜버니까 자동차 유리로 보통 유막 제거나 이런 걸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집안에 이제 욕실이나 뭐 싱크대, 그런 샤워부스 같은 곳에서도 이런 유막 제거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수 코팅제를 바를 건데요. 일단은 그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엑스퍼트 발수 코팅제 박스 안을 들여다보시면
그 발스촌 부장과 그 원액이 담겨 있습니다. 네. 발스코팅제 그 코팅 블럭을 바르기 전에 일단은 그 저희가 먼저 유막 제거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염물과 그 유막을 깨끗하게 먼저 지워주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코팅천 그 끼우는 약간 틈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세차카드 있잖아요, 다들. 세차카드로 그 틈을 천을 해가지고 끼워주시면 돼요. 끼워주신 다음에 이제 그 코팅제를 거기 이제 그 천 위에다가 묻혀주시고 나서 이제 유리면에 상하 방식으로 강하게 코팅제를 누르며 도포하시고 왔다 갔다 이제 묻히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 발수 코팅제가 그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샵에서 하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문가 분들의 손길을 맡기는 거고 이거는 그 전문가 분들이 하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강한 발수 효과로 이제 우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비 많이 올 때 그런 주행할 때 전혀 이제 앞에 안 보임 그런 거 없이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한번 비가 많이 온 날에 찍어볼 예정인데요. 그 비가 많이 올 때 달리면 발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업체에 따르면 운행하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지속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코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15분 동안 건조를 시켜야 돼요. 네, 15분 동안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퍼핑 타월로 그 남아있는 코팅지를 닦아주시면 돼요. 네, 혹시 그 닦기 어려우실 때는 물을 약간 적셔서 네,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A No.1 유막 제거제와 엑스퍼트 발수 코팅제에 대한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제품에 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제품 협찬해 주신 A No.1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토 샐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